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불광 5구역에 대한 이제 사례입니다. 불광 5구역이 이제 불광역이 8번 출구 뒤쪽이 이 불광 5구역인데 여기가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할 때는 이 84제곱미터가 평당 2,380만 원으로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이 정해졌었어요. 그때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022년도 말에 8억 1천만 원으로 일반 분양을 했지만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3,770만 원으로 굉장히 좀 높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약 4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조합원 분양가도 7억 4천만 원에서 8억 1,600만 원으로 조합원 분양가도 지금 올라간 상태죠. 왜냐하면 시공사랑 그 조합이랑 이 공사비 갈등 문제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지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이제 추정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3,867만 원에서 지금 현재 약 14억 8,042만 원으로 추정 일반 분양 가격이 지금 나왔습니다. 42.5% 정도가 오른 수준인데요. 지금 홍제 3구역이나 지금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구나 이제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서울 중심부도 아닌데 굉장히 좀 분양가가 높다고 지금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이제 분양이 잘 될까? 미분양이 나는 건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또 사업이 또 지체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공급이 또 감소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공사비가 올라갔고 앞으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좀 이제 적응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기간별 이제 수요라든지 입주량에 대한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과거보다는 최근 한 2년 전, 3년 전 앞으로 한 2, 3년 뒤를 바라보시게 되면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올해죠. 내년이죠. 내년 말에 내년 초부터는 약 16,000가구 정도가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기준점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47,000가구는 계속 매해 공급이 돼야지만 이 가격이라든지 이 수요나 공급을 이제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사비 갈등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라든지 이런 그 택지를 이제 신규로 발굴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이제 서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비 갈등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16,000가구밖에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지가 않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근데 이 중에서 더 이제 중요한 건 이 16,000가구 중에서 12,000가구 정도는 이제 강동에 있는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2,000세대가 거기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 4,000가구가 이제 나머지 서울 24개 자치구에 이제 포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 그 이후에 2026년, 28년도는 더 심각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는 신규 택지도 없고 특히나 그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만 이제 신규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지만 지금 뭐 공사비 갈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소야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은 좀 이제 거의 많이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제는 재개발로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의 소액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재개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좀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실제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당장 사실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지만 지금 뭐 착공이 바로 들어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는 사업이 또 바로 출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지금 보이시는 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신데, 이제 규제 완화 및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는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청년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노령화 시대에 접하면서 이제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지만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 그동안은 아파트 쪽에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이제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110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아파트 공급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비아파트 쪽은 더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보다. 그 중에 가장 컸던 이슈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여파가 굉장히 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21년도 말부터 22년도 한 해 동안은 아마 뭐 뉴스 틀어보시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전세 사기, 뭐 역전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빌라에 대한 이 수요층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전세 사기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를 들어가는 수요가 굉장히 좀 급감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좀 지체될 것 같으니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더 최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지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색깔 그래프는 보지 마시고 이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23년도에는 이 인허가 물량이 3,751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 수요는 급감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빌라를 이제 공급하는 이 시행업자들이나 시공사들도 이 소형 건축업자분들도 빌라 분양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빌라를 짓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